나오고 잘 나와요? 네. 다음에 들려주세요, 형님. 잘 나와요. 네. 형, 계속. 네. 어, 계속 하셔야지. 네. 더워씨 여기 어디에요 여기? 커피 타임 가지려고. 아, 농장이에요? 아니 커피숍 가면 되지 무슨 농장까지 왔어요? 누가 기다린다고. 누가? 선배님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농협은행 지점장 김씨? 여기 뭐 창고 같은데? 니네 씨 또 나 중노금 시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지? 어? 야 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네가 너 그러니까 아니 해솔이가 오늘 나 기다리는 와, 준비를 단단히 갖고 왔네. 쌤이 저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야, 난 선생님 너 오는 줄 몰랐... 아, 또 사이쳤구만. 아무튼 오늘 그래서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어. 해설이하고 나오고, 아, 그래. 둘이서 차를 마실 건데. 네, 뭐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직접 네. 불안한 커피를 열매까지 따야 돼요. 뭐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한국에 열매가 있어. 야 여기 아마존인데 어우, 이게 커피인가 보다. 되게 새콤하게 생겼다. 자두 아니야 근데 이거? 커피가 여기 들어있다고? 원두가 들어있어요. 여기 사이에요? 네. 이게 커피예요? 이걸 굽으면 이거 굽으면 원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원두가 되는 거지. 근데 굽으면 어디 말이에요? 어디 말이지? 이 열매를 따서 그리고 껍질을 벗겨서 직접 다 오, 달아! 단다니까? 아, 진짜! 아! 다 떨어지잖아요. 어, 다 땄어. 아, 이걸 바구니라도 주고 따라 그래. 이거 안 익은 것 때문에 벌금 내는 거 아니지? 나 아까 딴 거 있잖아. 아니, 그만해. 김 PD님. 아, 안 갖고올래? 이씨. 힘드세요, 따는 거? 아, 아닙니다. 아,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사기다, 사기 유튜버다. 진짜. 없어, 이제. 없어, 빨간 거, 이제. 아, 알았어. 아, 여기 있네. 아이, 진짜. 아유. 아니, 근데 오늘 일당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피디님? 커피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일당이야? 야, 노동청 신고해라. 4,500원? 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여기서 일 부려먹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 저걸로 해줘. 빨리 들어가는 거, 30분. 30분 후. 여기가 그 커피 농장. 이 커피의 신비함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는. 아, 네, 사장님. 여기다요? 아, 알겠습니다. 해솔아. 이라고 하는 거네. 해봐. 좋습니다. 야, 해솔이 잘 어울리네. 칭찬일까요? 어. 되는 건가? 오! 나온다, 나와, 나와. 오! 와, 신기하다. 아, 물을 또 좀, 물을 묻혀야 되는구나. 아~ 사장님, 이렇게 해서 골라내나요? 네, 또 한번 만져보시고. 와우. 어, 이거 그 아까운데 이렇게 8톤을 돌리자고 해볼까요? 이쪽에다. 네, 아, 이렇게 골라내는 거구나. 껍데기를 골라낼게. 너는 오케이. 하얀 걸 일로 보내봐. 오, 이게 커피가 이런 거였구나. 그 이런 과정을 몰랐어요. 이게 겉에 커피를 싸고 있는 게 좀 끈적끈적해서 그렇지. 이 상태, 그러니까 아까 펄핑이라고 하는 작업하기 전에 네. 그 상태로 그냥 말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썬드라이. 썬드라이? 내추럴 프로세스. 이 열매 자체로? 네, 그냥 통째로 말리는 거죠. 오. 이렇게 까가지고 물에서 네. 담가 놓으면 이 점액질이 미실리지라고 하는 점액질이 흐물흐물해지면서 네. 가루가 약간 진행이 돼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한 가공법을 우리가 워시드. 워시드. 특징은 약간의 산미가 먼저 느껴지는 게 특징이에요. 아, 나 산미 좋아해. 아, 그 산미가 그 산미예요? 네, 대박. 내추럴에서는 이제 이렇게 고소한 거 네, 특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내추럴이 좋아요. 나는 엄마를 더 좋아해. 네, 그래서 내추럴은 그냥 햇빛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 사장님 그러면 네. 지금 요거를 물에다 넣는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거 물에 담근다는 거죠, 진짜. 그러면은 진짜 커피 알처럼 거뭇게 만들려면 젖은 거를 그냥 뽑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좀 말려야죠. 아. 최소한 한 3, 4일 정도 말려. 그럼 3, 4일 있다 오겠습니다. 아, 예. 오! 오, 이건 뭐야? 오, 색깔이 잣 색깔인데? 완두콩 색깔. 아, 말린 거. 진짜 아. 오. 보면 완두. 완두. 그러면 먹는 거 한번.
지금 먹기만 한 이 정도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쌤 지금? 난 빨리 먹을 거야. 나 기술 있는 거 같아. 둘둘 벗겨본 적은 있는데 볶아본 적은 없어요. 다 떨어지잖아요, 양쪽으로. 여기도 저쪽으로. 아니, 다시 넣지 마요. 더럽잖아요. 왜? 이거 구우면 또 소독돼, 다. 이거 봤지, 여기. 가루 떨어지는 거. 나는 구워지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불똥 튀기는 거 봤냐? 이거 볶음밥 볶을 때 중국집에서. 입으로 볶으세요, 혹시? 내가 이랬다니까. 내가 안 한다고 했지? 나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맞죠? 이게 나한테 나는 거야. 얘한테는 안 나, 아직. 근데 쌤은 색깔이. 나는 지금 색깔이 바뀌었다니까? 야, 나 이거 재질이, 재능 있는데? 너 왜 흘려? 쌤이 더 많이 흘렸잖아요. 나 탐내 난다. 지금 연기 나는데요? 이거 뭐야. 힘들어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와. 진짜 커피 마실 때 감사해야겠다. 선생님이 해줄게. 이거 좀 선생님 거 해봐. 자. 이거 탔는데요? 안 탔어. 아니. 이거를 왜 태워, 이렇게. 제대로 해야지. 선생님 봐봐. 선생님처럼 누릿누릿하게 해야지. 새카맣잖아. 알았어. 다 검은색. 알았어. 제 색깔 예쁜 거 보이세요? 야, 얘 이쁘네, 색깔이. 나는. 역시 시간을 드려야 돼. 근데 나도 색깔이 이쁘지 않냐? 아니, 중간중간에 검은 있잖아요. 그건 탄 거야. 여기 체험, 사람들 많이 오겠어요. 그럼 한번 체험하는데 얼마예요? 5만원? 5만원. 그거 뭐 남아요? 사장님? 그래요? 안 남다 그래야지, 사장님. 많이 안 남다 그래야지. 맞죠, 안 남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내 팔이 좀 아플 정도로 흔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걸 흔들면서 변하는 색깔을 보니까 추억에 딱 남을 것 같아. 그렇죠. 더운데 즐거워요. 네, 이거 기획한 게 누군지 앞으로 나와볼게요. 고고! 야, 커피숍에 있는 색깔하고 비슷하지 않니? 얘는 번데기 색깔인데? 내가 좀 더 커피숍에 있는. 자, 여기다 부어봐요. 네네. 안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버튼 어느 정도 식은 것 같은데? 네. 식었어요. 네. 열감이 있어요. 그럼 더 흔들어. 손님 없어. 있잖아요. 이 정도 괜찮아. 아, 뜨거워! 야, 이거 더 해야 돼. 더 해. 나. 해수님 뜨겁다니까. 뜨거워. 그 정도 아니에요. 똑같은데요, 두 분? 똑같잖아요. 그냥 제 레슨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아. 이게 너무 힘들다, 이게. 만보가! 이거 하라니까 왜 만보기를 구워가시지? 아이고 좋아. 백갔어. 이제 식었습니다, 사장님. 네. 와, 이거 예쁘다. 이 기계가 너무 예뻐요. 이제 갈아볼게요. 이것도 또 있나요? 네, 저도. 잘 나와요? 네. 다 한 번 더 넣으세요, 사장님. 잘 나와요. 그럼 계속. 네. 계속 하셔야지. 네. 이 갈리는 느낌 너무 좋은데? 향 너무 좋아. 맡아보세요, 이것도. 몇 개 더 좋은데? 제 게 훨씬 좋네요. 나 많이. 향은 좋은데? 맛이 없을 수 있어요. 다르구나. 나는 향은 덜하지만 맛있을 수 있다. 네, 향도 좀 좋더라고요. 이거 향도 좋아요? 드립을 한번 해볼까요? 네. 스푼. 자. 한 스푼. 그렇지, 한 스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운데서부터 골뱅이처럼 바깥으로 갔다가 다시 안으로 또 밀착을 투입해볼까요? 바깥으로 갔다가 안으로? 한 가운데를 좀 가까이 갔다가. 뜨거워, 씨! 그렇죠. 해달라고 잘하네. 근데 너는 네. 금방 빠지네, 얘는. 네. 나는 되게 늦게 빠지는데. 이거에 따라서도 맛이 다르겠다. 그러니까. 자, 이제 전문가처럼 한번 흔들어보세요. 그렇지. 전문가처럼? 색깔부터 다르다. 훨씬 꺼맣고. 누룽지 탄내가 나. 그치, 약간 탄내 나지. 그 맛.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해. 아 진짜요? 아 그럼 제가 잘못한 건 아니네요? 잘한 거죠. 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률적인 커피 맛은 없는 거고 먹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취향껏. 아, 역시 여기 한번 온 사람은 또 오겠네. 전문가들. 와. 기다려. 이쪽은 못 먹어주겠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맛이. 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담배전들. 일반인들은 못 먹어. 담배 냄새 맛. 담배 냄새 맛. 이러고 방금 말씀하셨어요.